여러분 안녕하세요. 지식 테이너 김승훈이에요. 자 여기 저 사진 썸네일에도 보면 알겠지만, 네, 저는 제 생일날에도 컨텐츠를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생일도 컨텐츠야 이제는. 그래서 오늘은 이제 좀그 역사 속에서의 그런 생일 문화하고 결혼 문화 이런 거에 대해서 좀 한번 좀 이야기를 해보고 좀 생각을 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할 거예요. 뭐 사실 이게 핫 이슈가 올라갈지 안 올라갈지는 저도 잘 모르겠는데, 굳이 생일 문화하고 결혼 문화를 묶은 이유는요, 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일단은 첫 번째는요, 첫 번째 이유는요, 생일 문화 한 가지로만 하면 솔직히 뽑을 분량이 없어요. 솔직히 그거 하나만 하면 뽑을 분량이 없고, 그리고 그 결혼 문화는 또 어떻게 보면 굉장히 할 말이 많아요. 근데 왜이두 가지를 뽕짝을 했느냐? 일단은 첫 번째는 지난주에 제 동생이 결혼을 했고요. 그리고 그러니까 속세 결혼식을 했어요. 실제 결혼은 조금 일찍 했는데, 식을 좀 나중에 올렸고요. 그리고 그 뭐냐? 그리고 오늘 7월 24일이 지금 저기에 있는 자막대로, 네, 저 김승훈이라는 사람의 생일이에요. 네, 그래서 이걸 준비를 한 거고요. 자, 그러면 이제 그런 좀 약간 좀 개념적으로 역사적으로 약간 좀 어떤 얘기들이 있었는지 한번 좀 알아보는 시간을 좀 가져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생일과 결혼, 생일과 이제 결혼. 자, 생일. Birthday라고 하죠. 일명 사람이 엄마 뱃속에서 태어난 날이 기준이에요. 엄마 뱃속에 생긴 날이 기준이 아니고요. 사실 엄마 뱃속에서 생기려면 사실 굉장히 그 뿌리를 그 앞에부터 가야 되잖아요. 그 엄마랑 아빠랑 그 아기가 생기기 위해서 아기는 어떻게 생겨요 하는 그 과정을 해야 되잖아요. 엄밀히 따지면 그날이 첫날이어야 돼. 엄밀히 따지면 그 엄마랑 아빠랑 그 뭐냐 사랑의 관계를 맺어가지고 그 뱃속에서 생기는 그날이 어떻게 보면 생명이 그 태동하는 날인데, 뭐 갑자기 성교육을 가고 있는데 어쨌든 근데 그날로부터 그 뭐냐 그날로부터 정확히 10개월을 채우고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정확히 10개월을 채우진 않죠, 우리가. 그러니까 좀 이게 출산 예정일보다 좀 일찍 나올 수도 있고 늦게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출산이 되는 날을 생일로 해요. 이 생일을 재기 위해서요. 여러분들 혹시 경험을 해보셨는지 아니면 TV에서 다큐멘터리를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그 산부인과에 가면요, 이제 뭐 간호사들이 막 출산을 막 유도를 하잖아요. 막 산모님 힘주세요 막 하면서 편보들 힘주세요 하면서 막 그렇게 유도를 하는데, 그 이제 그 분만 담당 의사가 딱그 이제 그 다리 앞에 앉아 있고 의사가 아기를 받아야 되잖아요. 의사는 아기를 받고, 그리고 이제 간호사들은 뭐 옆이든 뒤든 앞이든 그 계속 막 유도하는 말 하잖아요. 막 자, 힘주세요, 힘주세요 막 하는데, 한 명은 핸드폰을 보고 있어요. 이게 산부인과에서 핸드폰을 보는 산모가 딴짓을 하는 게 아니에요. 딴짓을 하는 게 아니고
핸드폰을 계속해서 보고 있는 이유는 아기가 정확하게 뱃속에서 완전히 빠져나오는 그 시각을 측정하기 위해서 핸드폰 시계를 보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출산 시각이 그 몇 시 몇 분입니다 하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딱 그 머리 그 뭐냐 머리가 나오고 어깨가 나오고 그 아기 엉덩이하고 다리까지 슉 빠져나오면 슉 빠져나온 순간 뭐 축하드립니다 몇월 며칠 몇 시 몇 분입니다 하면서 그 몇 분 뭐 왕자님입니다 공주님입니다 하면서 이렇게 알려줘요. 이 시각을 알려주는 게 왜냐면 그 분만이 언제 이루어질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막 23시에 분만실에 들어갔는데 그 그날 안에 아기가 나오는 경우가 있고 그 0시를 넘겨서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자 0시를 넘겨서 나오면 하루를 넘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생일을 측정을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왜냐면 이 생년월일이 중요하죠. 주민등록 신고를 하려면 출생신고를 해야 주민등록번호로 교부를 받는데 이 주민등록번호 앞에 6자리는 생년월일이에요. 그리고 그 뒤에 이제 첫 번째 자리 1은 남자 2는 여자죠. 자 이제 그렇게 되는데요. 그래서 귀빠진 날이라고 해요. 보통 생일을 보통 귀빠진 날이라고 하는 이유 중 하나는요. 귀빠진 날이라고 하는 이유는 이게 출산을 할 때요 아기의 머리가 이렇게 픽 나올 때가 이때 그 문이 열리면서 나오거잖아요. 왜냐면 그 다음에 어깨하고 뭐 머리보다 엉덩이가 더 크긴 하죠. 자 그런데 머리보다 엉덩이가 더 크긴 하지만 그때는 이미 몸이 나오기 시작하기 때문에 그 자궁 경부하고 그 지레 문은 충분히 다 열려 있는 상태라 그때는 오히려 더 쉽대요. 머리가 나가는 순간이 제일 힘들대요. 네, 어서 오세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사람이 좀 얼굴 구조가 좀 특이한 사람이 있겠지만 이 머리 중에서 이 귀 쪽 지금은 제가 이제 머리칼이 좀 자랐으니까 근데 이제 아기가 나올 때는 솔직히 아 물론 머리카락은 조금 자라서 나와요. 근데 이 귀가 약간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이 귀 요쪽이 둘레가 제일 두꺼워요. 머리가 그래서 이게 그 야한 얘기 같다고요? 분명 이거는 그 교육방송인데 그 뭐냐 그래서 보통 사람이 태어날 때 여기 요 테두리가 나오는 게 제일 힘들어요. 귀하고 요 코 사이가. 그래서 귀 빠진 날이라고 하는 거래요. 근데 이제 생일의 반대말은 기일. 그래서 생일하고 기일이 같은 사람이 가끔 있어요. 정말 기구한 운명의 사람들은 가끔 뉴스에 나오고요. 뭐냐 통계적으로요 이 출생 그 태어나는 사람이 이게 우리나라 그런 생일문화 이런게요 솔직히 9월이 생일인 사람이 좀 제일 많아요. 통계적으로 이게 왜 그러냐면요 그 총 280일이잖아요 한 달을 28주로 계산을 하면 총 280일이 걸려서 나오잖아요. 근데 그 280일을 계산을 하면요 보통 그 9월에 태어나는 사람들은 보통 연말 연시에 뱃속에서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게 그 좀 이 통계적으로 이 통계가 나오고 나서 사람들이 분석을 해봤어요. 분석을 해보니까 오 연말에 크리스마스가 있잖아. 연말에 막
딱그 연말 분위기 나고, 연말에 데이트 많이 하고, 막 크리스마스 되고, 막 해서 막 의미 있는 밤을 함께 보내자. 뭐, 이런 게 많기 때문에 그 크리스마스 전후로 아기가 많이 생긴다. 그래서 진짜로 크리스마스 베이비라는 용어가 있고요. 이런 말 하기엔 좀 약간 조금 뭐, 어, 좀 뭐, 뭐, 이렇게 들을 수가 있긴 한데, 그, 실제로 그한 봄에 결혼을 한 분들이 있어요. 봄에 결혼한 사람들이 분명 봄에 결혼했는데 아기가 9월에 나오네? 100%예요. 크리스마스에 프로포즈 받고 애가 생긴 거야. 크리스마스에 아기가 생겨서 급속도로 결혼 후 준비를 해서 봄에 결혼을 배가 좀덜 불렀을 때 결혼을 하고 네. 9월에 태어나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그리고 생물학적으로도 이게 과학적으로도 나름 가을에 출산하는 사람들이 많은 이유가 있대요. 그게 왜 그러냐면요. 어떤 논문에서는요. 그 이제 아기 아빠에게서 나오는 이 정자의 퀄리티하고 이 정자의 운동성이 여름에 약하대요. 그 개울가의 올챙이 한 마리가 여름에 좀 많이 약해진다는 거죠. 보통 개구리들은 그 개울가의 올챙이 한 마리가 봄철에 생겨가지고 보통 그 다리가 없어 그 다리가 생기고 꼬리가 짧아지고 해가지고 팔딱팔딱 개구리가 되는 시절이 보통 여름이잖아요. 뭐 개울가의 올챙이 한 마리 꼬물꼬물 헤엄치다 뭐 뒷다리가 쏙 앞다리가 쏙 팔딱팔딱 개구리 됐네. 있는데 예상대로 요 주제는 핫이슈가 안 올라가는. 뭐? 예상대로 이 주제는 핫이슈가 안 올라가네요. 예상은 했어. 어쨌든. 그렇구요. 남자들은 그래요. 하여간 남자들은 정자의 지라고 운동성이 여름엔 좀 떨어져요. 그리고 여자들도요. 뭐냐. 자궁이, 하루, 낮이 좀 길어지면요. 정자를 덜 받아들여서 임신이 힘들어지는 환경이 된대요. 아, 2월에 생겼어요? 2월이면 동계올림픽 막 이런 거할 시기인데. 실제로 그 동계올림픽 때 뱃속에서 생긴 경우도 있대요. 그 한국 선수들 그 출전 경기 막 기다리면서 그막 사랑을 나누다가 경기를 봐가지고 뭐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아, 네, 빙빙님 안녕하세요. 아, 물론 왜 그런 반응이 나타나는지는 아직까지 정확하게 밝혀지진 않았대요. 그러니까 이게 이상하게 여름엔 잘안 생겨. 아유, 그렇구요. 보통 이제 그리고 세계가 지구의 세계의 모든 곳이 시각이 똑같지는 않잖아요. 그 뭐냐? 시간대가 그 경도별로 그 시간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일부 지역에서는요, 자기가 태어난 생일하고 실제 생일 날짜가 다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요, 자, 7월 24일 오전 0시 8분에 서울에서 태어난 사람은요, 여기선 이 시각에 생일을, 7월 24일에 생일을 보내는 게 맞는데, 만약에, 7월 24일에 태어난 사람이, 미국으로 뭔가 출장이나 유학을 가요. 근데 그 중간에 생일을 맞이해요. 그러면요, 7월 24일에 생일을 보내는 게 아니고, 7월 23일에 생일을 보내요. 왜냐면,
그 시차가 되거든요. 자, 오늘의 주제는 그 역사와 관련돼서 생일 문화하고 결혼 문화. 근데 솔직히 이거는 역사보다는 문화 얘기가 조금 더 가까울 수도 있어요. 근데 역사적인 인물들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일부러 범주를 포함을 시킨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제가요, 제가 만약에 미국에서 생일을 보낸다면요, 저는 7월 23일에 생일을 맞이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생일 기념 행사 이런 건 7월 23일에 해야 돼요. 미국에 가서는. 지구 반대편에서는. 그런 시차 계산 이런 걸 해야 된대요. 그래야 생일, 뭐냐. 왜냐면 제가 태어난 시각이 미국 시각으로는 7월 23일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지내야지 맞는 거래요. 그리고 학교 입학은 대개 이 나이를 기준으로 세죠. 그래서 이게 그 가을에 태어난 사람들이 가을에 태어난 사람들이 좀 많아서 인지는 모르겠지만 아시아는 보통 학교의 학기가 봄에 시작하잖아요. 지금 대한민국은 3월에 시작하고 제가 알기로 일본은 4월에 학기가 시작했었나? 지금은 똑같나? 그 오체불만족인가 그책 읽었을 때는 일본은 새해 학기가 4월에 시작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대한민국은 학기가 3월에 시작하죠. 학기가 3월에 시작하고 근데 아시아에서는 봄에 학기가 시작돼요. 근데 그 유럽이나 아메리카 대륙에서는 학기가 9월에 시작돼요. 아마 9월에 태어난 사람들이 아마 좀 많아서 그럴 수도 있겠다 싶어요. 왜냐면 그 사람들은요, 생일이 지나야 학교를 입학할 수 있어요. 생일이 지나야 학교를 입학할 수 있기 때문이고요. 그래서 만 나이로 계산을 해요. 근데 이제 대한민국은 그 빠른 연도 생그 문화가 있잖아요. 그래서 예전에는 예전에는 그 학교 입학 기준은 그거였어. 예를 들어서 1994학년도에 학년도라는 단위를 쓰죠. 1994학년도에 입학 대상자는 1987년 3월 1일생부터 1988년 2월 28일생까지였어요. 그래서 저그 또래 친구들 중에는 1988년생도 있어요. 제 동기들 친구들 중에서는. 자, 그런데요, 호적상생이라고 실제 생일이 다른 나는 사람들도 있어요. 지금 정운찬 씨가 뭘 맡고 있죠? 맞나? 정운찬 씨가 그거죠? 현재, 예전에 서울대 총장 출신이고, 지금, KBO 리그 총재죠? 지금 KBO 리그 총재인 정운찬 씨는, 음력 생일을 양력 생일인 것처럼 출생신고를 했고요. 그리고 박지성 해설위원도 원래 2월 25일 음력 생일인데 이거를 양력 생일로 프로필에 올린 적이 있어요. 자, 근데요, 이 생일이요, 어떤 거에 그 시험의 당락을 결정할 때도 생일이 굉장히 중요해요. 특히 우리나라에서요, 선거를 하잖아요. 국회의원 선거하고 지방선거를 할 때는요, 만약에 두 후보가 1등만 당선인데 두 후보가 동점이에요. 두 후보가 동점일 경우는요, 나이를 기준으로 당선자를 결정하는데, 이때 기준은요, 생년월일이 빠른 사람, 즉, 먼저 태어난 사람이 우선순위로 당선이 돼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그런, 각종, 선출직에서는, 선출직에서는,
그 투표 결과가 동점일 경우에는 연장자가 우선 당선이에요. 선거에서는 연장자가 우선인데 반대로 학교에서 성적, 등수 처리를 할 때는요. 만약에 학생 두 명이 평균이 동점이에요. 점수, 총점이 동점이 나와요. 그리고 그 모든 주요 과목 성적이 다 똑같아. 왜냐면 그 주요 과목, 뭐 국어, 영어 이런 과목들이 약간 우선 가중치가 들어가잖아요. 근데 그 뭐냐 그런 점수까지 다 똑같아 두 학생이. 그러니까 그 대학 그 입학 전형 있잖아요. 그럴 때요. 그럴 때 동점자 처리 기준은 연장자가 아니고 연소자예요. 그럴 때는 늦게 태어난 사람이 유리해요. 왜냐면 어린 사람이 똑같은 실력을 갖고 있다. 그러면 그 어린 사람이 만약에 그 사람하고 그 똑같은 날을 살았다고 칠 경우 더 많은 양을 공부를 했을 것이다. 그렇게 보기 때문에 보통 입시에서는 동점자 처리 기준은 연소자가 우선이에요. 결국 그 입시에서는 결국 그거야. 그 재수생들을 불리한 거예요. 입시에서 재수생들이 불리한 이유는 연소자가 우선 처리가 되기 때문에. 연소자 우선 선발이에요. 그리고 대통령 선거에서는 동점자가 나올 경우는 생일을 따지지 않고 국회에서 다시 회의를 열어서 국회에서 최종 당선자를 결정을 해요. 그래서 입시, 그리고 군복무 선발에 있어서도 생일이 군복무 선발에서는 또 연장자가 우선이에요. 군복무에서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 특수병, 뭐 어학병, 그 카투사 있잖아요. 그 카투사 뽑고 아니면 그 ROTC 뽑고 이런 거 선발 기준일 때는 동점자 처리 기준은 연장자예요. 그때는 ROTC는 연장자예요. 어쨌든 그렇다고 하고요. 어차피 생일은 1년에 하루예요. 그래서 굉장히 특별한 날로 여겨지고요. 그래서 세계 각국에서 이 생일을 맞이한 사람들을 위해서 이제 생일 파티를 하죠. 생일 파티를 하는데, 근데 이제 그 우리나라에서는 약간 생일 문화 중에 하나로 생일빵이 있죠. 막 케이크에 사람 얼굴을 그냥 팍 파묻어 버리는 거. 파묻어 버리는 거. 그래서 생일빵을 하는데, 어쨌든 생일빵은 친하지도 않은데 하면 폭력이에요. 그리고 2월 29일이 생일인 사람들은 가치가 엄청나게 높아요. 그리고 특정 해의 생일에 더욱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엄청나게 특별한 생일 중 하나는요, 아기가 세상에 태어난 지 정확히 1년 되던 날, 그날을 돌이라고 하죠. 그래서 그런 날은 돌잔치를 또 하잖아요. 근데 그 돌잔치는요, 진짜 생일 이전에 치르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면 돌잔치를 치를 때 평일이면 사람들이 잘안 와요. 평일이면 사람들이 잘안 오니까 그래서 금요일 아니면 토요일에 돌잔치를 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리고 전통 풍습 중에 하나로 이제 60갑자를 한 바퀴 쭉 돌면 만 63세 생일이 되는 날 있잖아요. 만 60세예요. 그리고 이때를 환갑이라고 해요. 만 60세. 그래서 그
만 59세를 육순이라고 하고요. 그래서 만 60은 환갑. 근데 이제 그 육순은 칠순 팔순 이런 거하고는 크게 축하를 하진 않아요. 자, 그리고요. 그 군대에서요. 그 군대에서요. 계급에 따라서 그 전역에 전역하는 연령이 있어요. 직업 군인들은요. 특히 부사관들은 사고 안 치면 평생 직장이죠. 부사관들은 사고 안 치면 거의 뭐 50대, 60대까지 평생 직장이고요. 그리고 그 뭐냐? 장교들은요. 장교들은 근무 연한에 따라서 근무 연한 또는 나이에 따라서 소령, 그러니까 그 장기 복무에 선발이 될 경우에는 보통 그때는 대위로 진급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또 장기 복무에 선발이 됐을 때, 그 다음에 장교들은 소령으로 올라갈 때부터는 진급 시험을 치러요. 체력 측정도 하고요. 체력 측정도 하고, 일정 횟수의 시험을 떨어지면 전역을 해야 돼요. 그런데요, 이제 장군들 있잖아요. 그래서 영관급까지는 진급 시험을 치르고요. 그다음부터는 진급 심사가 들어가요. 좀 어느 정도 상위계급 이상부터는 진급 심사가 들어가는데, 국군의 그 소장, 별두개 계급이 있죠. 소장 계급의 그 장군들은요, 소장들은 만 60세, 환갑이 되면 전역을 해야 돼요. 소장들은 전역하는 그 정년이 환갑이에요. 소장들은 환갑이고요. 그리고 중장들은 더 길게 복무할 수 있어요. 대장들은 더 길게 가죠. 그렇고, 그 다음에 나이가 10의 자리가 바뀌는 해의 생일은 7순, 8순, 9순 그렇게 되는데요. 우리 친할머니 같은 경우는 9순 잔치를 앞두고 돌아가셨어요. 어쨌든 나름 호상. 그리고 그 미국 여학생들은 만 16세가 되는 해에 스위트 16이라는 생일 파티를 열어요. 그렇고요. 만 16세 생일 파티 때좀 많이 특별한 의미를 부여를 하죠. 보통은 여학생들은 만 16세 늦어도 만 16세 때는 2차 성징이 되고, 어떻게 보면 성인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고요. 그리고 이제 20대에 들어가면 별로 그렇게 생일에 의미를 안 둬요. 근데 이제 요즘은 페이스북 등 각종 SNS에서 누구의 생일이에요 하고 그 떠들어 대니까 이제 다들 생일을 기억을 해주는 거지. 근데 이제 생일이 되면요. 연령대를 넘어가면서 각종 혜택들이 늘어나게 되죠. 이제 우리나라의 경우는요, 만 12세의 경우는 그 리그 오브 레전드 같은 12세 이상 이용가 이런 게임이라든지 12세 이상 관람가의 영화라든지 이런 거를 관람을 할수 있어요. 만 12세가 되면 리그 오브 레전드를 할수 있고요. 그리고 만 14세가 되면요, 인터넷 사이트나 쇼핑몰 사이트 등 각종 사이트 가입 시에 법정 대리인의 동의는 없어도 돼요. 그래서 페이스북도 만 14세 생일부터 할수 있어요. 페이스북도 만 14세 생일부터 할수 있고요. 그리고 만 15세 생일이 되면요, 오버워치, 그리고 일본의 주요 애니메이션 등 15세 이상
영화 및 15세 이상 이용과 게임이 이때 풀려요. 그렇고요. 반말했던 사이인가요? 어쨌든 그렇고 그 만 16세가 되면요 게임 셧다운제가 풀려요. 만 16세가 되면 그 온라인 게임 셧다운제가 풀리게 돼요. 예전에 그 어린 프로게이머 중에 그 만 16세가 안 돼가지고 그 셧다운제에 그 걸려버려가지고 그 막 셧다운 걸리기 전에 막 그 있는 유닛들 그냥 다 작전 그런 거 필요 없이 다 쏟아부어서 막 경기를 이기든 지든 끝내려고 한 적이 있었잖아요. 그런 게 있고요. 그리고 만 17세가 되면요. 아 그리고 만 16세가 되면 원동기 면허를 취득할 수 있어요. 그 스쿠터 있죠? 그거 타고 다닐 수 있고요. 만 17세가 되면요.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만 18세는 우리가 흔히 고3 때 생일을 맞죠. 만 18세를 그 만 18세 이상이 되면 운전면허를 딸 수 있어요. 그리고 18세 이상 이용과 게임은 풀리는데 영화는 안 풀려요. 왜냐면 영화는 고등학교에 재학 중이면 안 풀려요. 그래서 그 영화는 보통 15금에서 18금으로 넘어가는 게 아니고 15금에서 19금으로 넘어가죠. 19금으로 정한 이유가 그거예요. 고등학생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안 풀리는 거고요. 만 19세 법적으로 성인이 돼요. 만 19세 법적으로 성인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 이제 대한민국에서는요 여자는 만 16세 이상 남자는 만 18세 이상이면 양가 부모의 허락하에 남녀가 결혼할 수 있어요. 남자는 만 18세 여자는 만 16세 법적 결혼이 가능해요. 근데 이때는 부모 허가가 있어야 되고요. 만 20세가 넘어가면 부모 허가가 없어도 둘만 동의하면 결혼할 수 있어요. 그렇게 되고요. 자 이제 의식이 있어요. 그 생일 파티 때는 보통 축하하는 사람과 축하받는 사람의 구분을 확인하기 위해서 예복을 차려입는다고. 그래서 우리 그 유치원에서 생일 파티 할 때요. 생일을 축하받는 사람을 딱 구분을 하기 위해서 유치원에서 생일 파티를 할 때 그거를 입죠. 한복을 입죠. 우리나라 유치원은 한복을 입어요. 그래서 뭐 오늘은 누구의 기쁜 생일날 뭐 우리 모두 마음 모아 축하합니다 해가지고 보통 유치원 생일 파티는요 한 달에 한 번 해요. 왜냐면 일일 다 하기가 힘드니까 유치원 생일 파티는 보통 한 달에 한 번 해줘요. 그쵸. 유치원 생일 파티 때는 한복 입고 왕관 씌워주고 할 거 다 해요. 그래서 한 달에 한 번, 한 달에 한 번 그 월의 생일인 사람들은 그 다 이벤트를 해줬어요. 근데 그때는 이제 내가 이름이 그 가나다 순으로 앞번호여가지고 가나다 순으로 앞번호여가지고 아니 앞이름이여가지고 제일 빨리 입장했었어. 그렇고 그 생일이 빠를수록 유리한 게 많아요. 왜냐면 생일이 빠르면요 나이 제한이 풀리는 게 그만큼 빨라져요. 규제를 빨리 풀 수 있어요. 그리고 그래서 생일이 빠르면요 각종 뭐 여러 가지 제한도 빨리 풀리고 그리고 그 군복무 선발할 때도 동점자 처리 기준은 생일 순이에요. 생일이 빠르면 유리해요. 그리고 국회의원 선거하고
지방선거에서도 당선자가 동점일 때 생일이 빠른 사람이 당선이 돼요. 연장자가 당선이에요. 다만 한 가지 생일이 늦은 사람이 유리한 경우는 딱 하나 있어요. 성적, 공부로만 유리해요. 생일이 늦은 사람은 공부로 등수 처리할 때만 유리해요. 왜냐면 그 생일이 느린 사람은요, 만약에 생일이 빠른 사람하고 같은 날에 살았을 경우 더 많은 걸 공부했겠다, 그래서 보통 성적 처리할 때는 생일이 늦은 사람을 그 동점자 중에 앞순위로 올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대학 입시 때도 생일이 느리면 동점자 처리해서 우선순위로 올라갈 수 있어요. 생일이 느리면. 그거는 이제 그 규정이 돼 있고요. 그리고 원주민들은요, 그러니까 아프리카나 아메리카 대륙에 남아있는 원주민들 있잖아요. 막 하는 원주민들, 이런 사람들은요 시간 계산의 개념이 없잖아요. 그래서 생일은 기념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 저는 이제 성당은 다니지만 초창기 그리스도교 신자들은요, 세상은 고통스러운 곳이며 인간은 아담의 원죄에 의해 태어났기 때문에 생일을 축하할 수 없다는 게 있었고요. 대신에 장례미사는 이제 하늘나라로 가는 참된 구원을 얻는 날이라 해가지고 그 장례미사를 해요. 장례미사를 했었어요. 그래서 그 그리스도교에서요 각종 성인의 축일은요, 성인의 축일하고 성인의 그 복자들의 기념일 있잖아요, 이 사람들의 그 각종 기념일은요 태어난 날이 아니고 죽은 날을 기준으로 해요. 단 그 태어난 날을 기준으로 하는 축일이 딱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주님 성탄 대축일, 크리스마스죠. 주님 성탄 대축일이 태어난 날을 기준으로 하는 기념일이고, 그리고 세례자 요한 탄생 기념일이 있어요. 이날도 탄생 기념일을 해요. 이 두 날만. 주님 성탄 대축일하고 세례자 요한 탄생 기념일. 이 두 날만? 아마 세례자 요한, 글쎄, 대축일인가? 어쨌든. 그 두 날만 기념일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생일인데, 생일을 축하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 그 사람들은요, 여호와의 증인이에요. 여호와의 증인은 생일을 축하하지 않아요. 현재도. 그러니까 이 여호와의 증인들의 문제는 그거예요. 그 성경 텍스트 그대로 그 뭐냐, 그리스도인들에게 생일을 각별히 축하하라는 그런 지도를 하지 않아요. 그래서 축하하지 않는다 그래요. 여호와의 증인은 최후의 만찬만 기억하고 기념하라는 가르침이 있어요. 그래서 그 뭐냐, 그래서 축하하지 않고요. 그리고 일부 부모들은요 아기의 생일에 따라서 이름을 붙이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 광복절이 생일인 사람들 중에서 진짜 이름이 김광복 이런 사람들 있을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정말 광복절에 태어난 사람들이고요. 그래서 재현절이 생일인 사람 이름이 그 재현이라는 사람이 있고요. 그래서 실제로요 그 축구선수인 송재현 선수가 있어요. 송재현 선수의 생일이 7월 17일이에요. 그래서 이름이 재현절인 경우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저처럼 성당을 다니는 그 가톨릭 신자들의 경우는요, 그 태어난 날에 따라서 이름을 붙이는 경우가 있어요. 태어난 날, 생일이 어떤 성인의 그 영명축일인지를 찾아봐요. 그래서
태어난 날에 영명 축일인 성인이 있어. 그래서 그 성인들 중에서 이름을 골라요. 그래서 이름이 김율리안나인 사람이 있고요. 이름이 김요한인 사람이 있고 이름이 김바오로인 사람이 있고요. 그 베네딕토 성인의 경우는 한자어로 이름이 분도예요. 그래서 김분도인 사람도 있어요. 이름이 분도인 사람도 있고 하여간 되게 다양다양해요. 그러니까 세례명 중에 가끔 그 한자 이름을 그 붙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도 근데 이름이 분도야. 그러면 아 세례명이 베네딕토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요 그 어떤 집안은요 정말 이름을요 그 뭔가 그 성직자로 봉헌한다는 의미로 이름을 붙인 사람들도 있어요. 그 7월 5일이 김대건 안드레아 신부님의 그 대축일이거든요. 근데 그날에 태어난 사람한테 진짜로 이름을 김대건이라고 붙이고 이름을 진짜로 김대건이라고 붙이고 진짜로 세례명을 안드레아 또는 대건 안드레아를 주는 거예요. 진짜로 이름을 대건 안드레아를 주는 거야. 진짜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렇고 그 그래서 그 제가 군대에 있을 때요 어떤 그 이등병이 그 성당에 전입을 왔는데 그러니까 우리 부대 성당은 아니었거든요. 그쪽 육군단 쪽 본부대 성당이었는데 그 육군단 예하 부대 신학 그 신병대 중에 신학생이 있었어요. 신학생이 있었는데 이름이 김대건이고 세례명이 안드레아인 거야. 딱 느낌이 왔죠. 아 신학생이구나. 물어보니까 진짜로 신학생이야. 그래서 내가 형제님 진짜로 신학생이세요? 그러니까 네 신학생입니다. 왜냐면 아무리 군대더라도 성당에서는 병사들끼리는 형제님이라고 불렀으니까요. 병사들끼리는 형제님이라고 불렀고 근데 이제 간부신자들은 다 낚았어 하죠. 그 간부신자의 따님도 거기서 활동을 했었는데 그분 살짝 이뻤는데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어쩌면 군대였기 때문에 거기서는 이뻤을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하여간 뭐 그래요. 아 그리고 여러분 고대 그리스에서는요 생일날이면요 그리스에서는 생일날이면요 수업을 땡땡이 칠 권리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막 누구 학생 출석을 부르다가 누구 안 왔네 하면 애들이 아 오늘 생일이에요 하면 아 그렇구나 하면서 결석 체크를 안 해. 생일이니까 가족과 시간 보내라 하면서 그냥 학교 안 와도 돼 그리스는. 아 근데 고대 그리스예요. 현대 그리스는 그런 거 없어요. 아 그리고요 여러분들 군대에서도 생일은 챙겨주잖아요. 군대에서 생일을 챙겨주는 방법은 근데 좀 잘못된 방법 중에 하나는 생일인 병사를 하루 종일 갈구는 거야. 하루 종일 다른 날보다 겁나게 심하게 갈궈요. 그래놓고 저녁에 이제 뭐냐 생활관에 막 냉동식품 갖다 놓고 과자 갖다 놓고 막 간식 갖다 놓고 막 PX에서 다 과자 사다가 막 갖다 선물 줄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군대니까. 그래서 그래서 PX에서 물건 사와가지고 그 생활관에서 막 생일 파티를 막 열어. 그리고 이제 먹을 거 남으면 다른 생활관에 뿌려요. 왜냐면 점호해야 되잖아요. 점호하기 전에 먹을 거 뭐 바로 먹어야 되는 거면 빨리빨리 먹어야 되잖아요. 그렇고 그래서 육군훈련소 같은 경우는요 소대장이
그 생일을 맞이한 그 훈련병의 그 생활관에 케이크를 갖고 와서 이벤트를 해준대요. 소대장이 직접, 간부가. 그리고 보통 그 군대에서 가장 그 생일인 병사한테 주는 가장 큰 혜택은요. 그 생일인 병사는 그날 경계 근무에서 제외돼요. 생일이면 보통 제외시켜줘요. 생일인 사람들 빼가지고 그런 하고요. 그렇고 근데 이제 요즘은 군복무 기간이 좀 줄어드니까 그 이런 부대 안에서의 생일 이벤트를 그한 번밖에 못 하거나 아니면 한 번도 안 하고 전역한 케이스가 있어요. 왜냐면요. 그 뭐냐? 보통 생일 전날이나 생일 당일에 전역하는 사람들은 생일 이벤트 한 번밖에 못 하죠. 그리고 2월 29일생도 보통 생일 이벤트 못 해보고 전역을 해요. 그리고 보통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그 군복무 중에 생일이 한번 있었는데 저는 생일 때 휴가 나갔어요. 저는 생일 때 휴가를 나가버렸어요. 그렇고요. 그랬었고요. 근데 그 장교나 부사관들 중에서 술 싫어하는 사람들은 생일에 일부러 당직 근무를 자청하는 경우가 있어요. 왜냐면 직업 군인들은 저녁에 퇴근하면 자유 시간이잖아요. 그러니까 상황 대기는 해야 되지만 그집 외출은 할수 있잖아요. 그래서 친구들이 야, 생일이다. 술 먹자. 부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생일에 일부러 당직 근무 서는 간부들이 있어요. 그렇고요. 롯데월드 같은 경우는 생일 당일에 입장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자유이용권 가격을 할인해 주죠. 생일자 할인 이벤트가 있어요. 신분증 제시하고 할인을 받으면 되고요. 각종 이런 데 이벤트 장소 이런 데 가가지고. 그렇고 에버랜드는요. 그 롯데월드는요. 연간 회원이 생일에 입장을 하면요. 그 오늘 생일입니다 하는 명찰을 들고 다녀요. 그리고 에버랜드는요. 그 연간 회원 중에 생일인 사람이요. 놀이기구에 타죠? 놀이기구에 타면 직원이 생일 축하 노래 불러줘요. 그리고 좀 불행하지만 생일이 만우절이면 그 생일을 믿는 사람이 보통 없다고 하죠. 자, 그러면 여기서 잠깐 그 녹화를 마무리하고 다음 파트에서는 이제 북한에서 생일을 어떻게 보내는지 그리고 그 생일이 뭔가 특별한 날로 지정되는 사례가 역사적으로 어떤 게 있었는지 한번 언급을 해보도록 할게요.